어, 들어가신다. 어, 들어간다. 웃으면서 들어오시는 게 더 무서워. 그치? 아, 이게 뭐야? 깐풍기야? 깐풍기야. 반죽은? 반죽이 있지. 아, 들어가셨네. 아, 여기는 뭐뭐 시켰어? 유린기하고 깐풍기하고? 어. 크림새우 아니었어? 크림새우도 있어요. 크림새우, 깐풍기, 유린기. 저희 크림새우, 깐풍기, 유린기 맞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튀김을 세 개 한꺼번에 다 넣어. 와, 일단 손님들이 계시니까 세 개 맞죠? 이게 처음에 앞에 사람 거 메뉴 먼저 다 하다 보면 뒷 사람이 너무 늦어져. 중간에 저기 뭐야 이쪽 테이블도 뭔가 하나 내줄 생각을 해야 돼. 아우. 다음 손님 왔어.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안 들어서 큰일 날 뻔했다. 아, 아드님도 움직이셔야 돼요. 아, 이제 움직이시네. 아드님 서빙하셔야 돼요 이제. 이제 아들 움직여야 돼. 아드님 움직이셔야 됩니다. 갑니다. 세팅 준비해 드릴게요. 세팅 준비해 드릴게요. 오늘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러니까. 오시길 잘했네요. 기습 방문.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아. 아, 예쁘다. 와, 새우 예쁘다. 깜짝 놀라고 계셔. 빨리 움직이세요. 아유, 그렇죠. 아니, 당연히 예쁘시겠죠. 예쁘겠죠. 이연복이 만드는 건데 당연히 예쁘고 맛있겠죠. 근데 감탄할 시간이 어딨어요. 크림새우입니다. 네, 예, 맛있게 드세요. 찍었네. 요리가 세 개가 갑자기 나와. 바삭한 소리 너무 좋다. 와, 너무 맛있다. 여러 개 시키길 잘한 것 같아요. 저로 이제 불만이 없어지지. 그렇죠. 사실 음식에 대한 만족도만 있으면 맞아요. 조금 좀 늦게 나오면 다 잊어요. 네, 잊어요, 네. 잊어요. 맛있으면. 여기 피세반 있잖아. 네. 온도가 또 내려와야 돼서 타버려. 피세반 줘. 그러니까 먼저 그 이만? 아니, 아니야. 놓다가 한번 빼. 그럼 빨라. 아. 온도가 틀리니까 예를 들어서 닭대리옥 같은 건 이제 한 130도에서 튀겨서 서서히 올리는데 이제 아까 깐풍기나 유린기 튀겨서 그게 190도로 됐잖아. 온도가 많이 차네. 온도가 이제 너무 높은 거지. 온도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겠네. 영향이 그거 자신해. 그러니까 이제 두 개, 세 개 한꺼번에 확 놓다가 빼지. 빼면 온도를 뚝 떨어져. 뚝 떨어지고 초벌했다가 좀 기다렸다가 온도 떨어지면 다시 넣으면 되는데 그걸 그냥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참 걸려. 우와. 이게 정말 좋아 보여.